정말 내 진짜 교복이랑 스쿨룩으로 만들어. 리사야, 리사야.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아, 지금 제작진이 얘기를 전해줬는데 프랑스 팀이 밑에서 울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이고, 왜 또 울었어요? 왜? 엠마 왜 울었어요? 안녕하세요, 블랙핑크. Bah, je vous aime vraiment beaucoup et mais vraiment c'est incroyable. Et on vous voit à Paris bientôt. Et merci beaucoup pour tout. Bon, merci beaucoup, 알겠다. 우리 엠마 잘했어요. 지수 파트 담당했는데. 아, 너무 너무 귀여우셔서 심쿵 당했어요. 심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계속 울어요, 엠마가.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네, 일단 그 첫 시작할 때 그 미희암 씨께서 네, 막 집중을 시키게 하셨던 것 같아서 이게 딱 이렇게 막 돌렸을 때. 본인 너무... 파트 했다고 또 이렇게 예. 미희암 씨가 저 보면서 반했어요. 아, 반했다. 하트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멤버별로 캐릭터를 되게 잘 잡으신 것 같아서 그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그런 걸 잘 이해하고 뭔가 멤버별로 그 표현을 한 것 같아서 너무 볼 때 즐거웠고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엠마는 계속 울어요.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선곡이 되게 또 좋았던 것 같아요. 프랑스 팀이랑 노래랑 이 소녀 같은 그리고 상큼한 모습을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아서 네. 저도 계속 웃으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 귀엽습니다. 네. 아, 네. 저는 사실 뭔가 많은 가수분들이 짧은 3분을 위해서 오랜 시간을 연습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분들도 이 무대가 진짜 마지막인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하신 게 느껴져서 그래서 그런지 이제 또 무대 끝나고 눈물을 보이실 때 그 마음이 좀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노래처럼 마지막처럼 열심히 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후보의 플레이. 아, 뭐지? Je savais que t'allais pleurer. Tout ce qu'on a fait, t'as apporté quelque chose. Jim, t'as pas arrête. Jim, dis-tu, elle m'avait plein de cœur. Voilà, j'ai pas, je peux pas là. Tu savais plein de cœur. Moi aussi. Je suis tellement heureuse. C'est trop bien de vivre.